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죠. 예? 평소에 들고 다니죠. 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네. 문방구에서 그 아카데미 F14 네. 제가 이 사이즈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뭐그 정도로 뭐 기계가 작으니까요, 그냥. 더큰건못 들고 다니는데 얘는 컴팩트하게 작아서 충분히 들고 다니네요. 전체가 넓으니까 힘들지? 네. 내가 그래서 7이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게요. 도로가 비싸요? 도로가? 아니요. 7라 한참 걸려요, 이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금방 뭐 칠할 수 있는데, 얘는 둘째 워낙 크다 보니까 한참 걸리거든요, 칠하는 게. 열심히 칠해봐. 이거 칠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7이 사이즈로 이제 뚫어진다, 이제. 장담해. 회색으로 바꾸는 거야? 회색으로? 예. 검은색을? 그렇죠. 그러니까 음영을 살짝 넣고 나서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약간 울긋불긋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동체를 돌려서 칠해. 돌려서 힘들게 칠하지 말고 돌려가면서 돌려. 미칠하기 좋은 방향으로 돌려. 레이아웃보다 정교한 거예요? 어떻게 된 작품이에요? 레이아웃보다 훨씬 더 정교하죠. 정교한 거예요? 네. 저희는 덩치가 크니까 차근차근 해라. 없어. 알았다. 이거는 코스 나 올라 시켜요.